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8일 화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작은 고추가 맵네라는 제목의 이데일리 오늘 증권면 토끼사입니다. 코스피가 최근 들어보면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나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코스닥이 상반기에 좀 많이 그 코스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던 탓도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 큰 회사들보다는 작은 상장사들이 좀 모여있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상승폭이 좀 더 탄력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제 코스피에 있는 주요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표를 먼저 좀 보시면은요, 최근 한 달간에 코스피가 1.3% 정도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한 천여 개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별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제 보자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는 1% 조금 넘게 올랐고,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은 0.4%, 코스피 100은 0.2% 각각 상승을 해서 전체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상승폭이 확실히 좀 적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소속된 시총 대형주일수록 상승률이 지난 한 달간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옆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코스피 중형주 2.5%, 코스피 200 중소형주는 7.7%, 소형주는 2.6%.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은 코스피에 소속된 중형주들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대형주는 부진했느냐 보면, 역시 대형주에 주로 편입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진했던 게 그대로 대형주 쪽의 수익률 저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에 이 대형주들을 이끌었었던 고환율 수혜, 이 부분이 하반기 들어서 좀 1300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지면서 조금 주춤해졌죠. 이러다 보니까 수출 중심의 대형주들,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기계라든가 이런 쪽의 수출주들의 수익률이 조금 부진했던 영향도 역시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럼 중소형주들은 왜 좋았느냐? 역시 금리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하면서 이제 기대가 되는 수혜 업종들 중에서 미국 쪽에서 얘기 나왔던 게 러셀 2000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자금 늘 부담을 갖고 있고 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이렇게 수익률 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금리나 부분 외에도 밸럽 지수의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된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해석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밸럽 지수 여러 가지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합니다만 이제 시작점인 거고요. 이번에 밸럽 지수 구성 기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업종별로 좀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켰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때 밸럽 지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그런 중소형주들도 여러 개가 포함이 됐던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상승에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거에 힘이 돼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 오늘 뭐 잠시 후겠죠. 보통 한 8시 전후에서 나오니까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 잠정치 이제 곧 나올 텐데, 어제 이제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 실적이 어제 좀 너를 띄었습니다. 장 중에 다시 5만 원대로 떨어져서 신저가를 또 새롭게 세우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좀 저가 매수에, 역시 이제 개인 투자들 저가 매수겠죠. 이게 들어오면서 6만 천 원 마감이 돼서 6만 원대를 이제 사실상 겨우 턱걸이 하면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반면에 이제 보면은 이제 어제 주가 모습은 좀 그렇고, 최근 20일간 삼성전자 누적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9조 7천억 넘게 파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사실은 개인이 9조 1천억 넘게 사면서 좀 겨우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어제 뭐 막판에 나타났던 현상이 최근 20일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어제 6% 넘게 올랐고 반도체 관련주들 다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계속 엔비디아가 비교적 탄탄한 모습 보여주는 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런 수혜들이, 엔비디아가 견조한 모습 보이는 수혜들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다양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현실화되느냐 아니면 조금 줄어드느냐, 뭐 이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최소 10.7조에서 최대 11조 원 정도 이렇게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나오고 있고요. 과연 이 그 소위 말하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포인트는 역시 이제 매출도 이번에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HBM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의 나머지 DRAM과 이제 NAND 쪽이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실제로 뭐 단가 하락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출하가 계속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의 출하 이런 부분들, 이게 매출이 고점을 정말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입니다만 매출 이 추이도 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한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얘기는 화학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지난달 말에 나오고 24일 날 나오고 가장 먼저 화끈한 모습을 보였던 게 석유화학 철강 업종이었죠. 그 뒤에 이제 석유화학주, 화학주들의 움직임을 이제 이데일리가 오늘 증권면에서 또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표를 먼저 보시면 화학주는요, 사실은 지난달 초부터 반등을 좀 꾸준히 했습니다. 표에서 보신 것처럼 9월 6일 날 3,737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던 게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지난달 말에 나오고 나서 완전히 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4,200선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지난주 한 주간에 3%가 넘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좀 저렇게 조정을 조금 받은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다시 2% 넘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화학주가 꽤 널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르내림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화학주가 최근 이렇게 주가가 좀 널뛰기를 하느냐. 사실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화학주는 계속 하향 추락하는,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 달여 사이에 화학주의 주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해석의 가장 핵심은 이런 겁니다. 긍정론과 부정론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긍정론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좀 추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중국이 재정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책 2탄을 내놓거든요. 지난달 24일 날 1탄, 그러니까 통화정책 중심의 1탄 이후에 이제 2탄을 내놓게 되는데, 중국의 어떤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과거보다 훨씬 강하다. 이게 이제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중국의 이제 이 화학주들의 이 가격을 끌어내렸던, 주가를 끌어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달 이제 9월에 중국의 PMI가 반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이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유가가 계속 하락했던 게 어쨌든 결정적인 영향이었는데, 유가가 좀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도 뭔가 좀 앞으로 화학주에 대해서, 석유화학주에도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낳게 하는 그런 해석을 좀 주는 어떤 근거들이고, 반면에 이 부정론, 뭐 신중론의 또 근거들은 많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의지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고,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 중국에 대한 대중국 견제, 이 서방 세계들의 이런 견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이번에 좀 대규모 증설을 좀 마무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워낙에 이 설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이 덤핑식의 이 물량 밀어내기가 계속 줄어들 수 있겠느냐, 결국 이 공급에 이 과다 공급이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주는 사실은 당분간도 조금 더 이런 널뛰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철강이나 이런 쪽이랑은 조금 다르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를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의 경제 활성화 대책 내놓는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오늘 대책의 핵심은 이제 재정 정책, 재정 지출을 어떻게 늘리겠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이 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소비와 건설 경기 진작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다. 특히 이번에는 이구한신과 같은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2조 위안, 우리도 한 37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특이할 만한 거는 보육수당 같은 이런 복지 차원의 지원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좀 이례적인 부분도 좀 있죠. 시장의 반응,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10에서 15% 정도 더 오를 것이다라는 15에서 20% 정도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반면에 HSBC라든가 노무라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하기는 어렵다. 최근 단기간에 20%당 오른 것들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제활성책 내용 좀 보고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에서의 의심들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